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상설수화프협정을 체결했다고요? 네, 한국과 캐나다가 별도의 한도와 만기를 정하지 않는 통화스와프 상설협정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 중앙은행 본부에서 통화스와프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도와 만기가 없는 통화스와프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스와프 어떤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이 무기한 무제한 지원 형태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캐나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는 선진국인데요. 캐나다가 경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2008년 맺었던 한국-미국 통화스와프 이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자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시아경제TV 박준범입니다.